외계인이 지구를 침략해 인간 세상으로 들어와 인간과 비슷한 모습으로 살고 있을 수 있다는 렙틸리언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유명인들 사이에서 나타난 렙틸리언이 포착된 영상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마일리 사이러스. 유명한 팝스타 마일리 사이러스는 TV 인터뷰에 게스트로 출연하였습니다. 그녀의 인터뷰 도중 어느 순간 그녀의 동공에 눈빛이 완전히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검은색 동공이 길게 좁아지다가 다시 제자리를 찾은 그녀의 눈. 이 영상으로 인해 그녀에 대한 외계인 정체성에 대한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렙틸리언이라고 생각되는 가장 유력한 유명인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입니다. 그녀에 관한 많은 음모론이 존재합니다. 그녀는 이상한 행동들로 카메라에 여러 번 기록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진짜 정체성에 대해 추측하고 여러 가지 이론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이 영상은 그녀의 진짜 존재에 대해 궁금증을 가장 많이 가지게 한 영상입니다. 유명한 캐나다인 가수 저스틴 비버. 저스틴 비버는 호주에서 음주운전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재판 중 비디오 녹화에서 좀 이상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녹화되었습니다. 우리는 비버의 눈 부위가 그가 눈을 깜빡일 때 이상하게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순간 파충류의 눈으로 보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케이트 페리. 이 영상은 클로즈업으로 촬영한 그녀의 모습입니다. 페리의 눈동자는 쉴 새 없이 이상하게 움직이는데요. 자, 이러한 현상, 영상의 결함 때문에 생긴 것일까요? 트럼프. 대통령과 외계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특별한 영상은 없지만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 배우 짐 캐리의 진술이 있습니다. 짐 캐리는 1990년대 초 애틀랜틱 시티의 트럼프 호텔의 카지노에서 열린 복싱 경기에서 도널드 트럼프를 처음 만났다고 설명합니다. 트럼프의 이상한 행동을 목격했던 곳이 바로 그곳이었다고 하는데요. 짐 캐리의 말에 따르면 트럼프의 손은 그가 아름답고 값진 것으로 만들어진 물건을 만질 때 바늘 모양의 파충류의 손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미소 지을 때 그의 이빨은 날카로운 파충류의 이빨로 변했고 단검과 같이 반짝반짝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짐 캐리 자신에게 힘을 과시하고 자신이 렙틸리언의 지배자로서의 정치적인 광명을 건드리지 말라는 경고로 인사를 하면서 형태를 바꾸었다고 하는데요. 짐 캐리의 진술은 진실일까요? 아니면 그의 농담일까요? 당신은 이것이 단지 또 다른 음모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렙틸리언의 존재에 대해서 믿으시나요?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